사실 이러한 것들이 좀 경기의 그런 데이터를 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공 잘 지켜냈습니다. 이정민 오른쪽으로 내줍니다. 자 왼발로 네. 띄워줍니다. 오! 네, 들어갑니다. 네, 들어갔어요. 선제골을 보은상무가 원정에서 기록합니다. 네, 경기 초반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보은상무인데요. 아 지금 사이드에서 풀어나갔던 그런 장면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았고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이드를 활용하는 이런 좋은 움직임과 결과적으로 이 권한을 선수의 이 잘라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. 역시 캡틴 권한을 선수가 이번에도 한 건을 해줬습니다. 시작부터 무서운 기세였던 보은상무 여기서 잘 공을 지켜줬죠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도 과감하게 이게 사실은 슈팅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네 지금 보시면요. 야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고 그 앞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발을 대면서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 대단한 보은상. 김상은 어렵게 공을 왼쪽으로 보냅니다. 서지현. 김상은의 쇄도 아수를 패스 들어갑니다. 교체될 때 현슬기가 동점골을 만듭니다. 네 정말 완벽했던 전개 상황이었고 현슬기 선수 침착하게 공을 띄어내면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 경주한 수원에게 더욱더 기분 좋은 소식은 결국은 교체 투입된 두 선수가 만들어낸 득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현석이 선수의 그런 집중력이 돋보였고 네. 특히 그 전에 움직여 들어가는 그 잘라 들어가는 그 모습 정말 완벽했습니다. 김상은 선수가 과감하게 치고 가다가 이 패스 절묘했습니다. 그렇죠. 패스 좋았고요. 일단 움직임도 좋았고요. 지금 저쪽 사이드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정말 라인을 완벽하게 부셔버리는 그런 현슬기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고 정말 김상은 선수의 완벽했던 패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. 2001년생의 오프더블 움직임이 맞을